MG 스터디야. 8년간 내 집중력 높여주느라 고생 많았다. 넌 훌륭한 반려기계였어. 주인님 안녕.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진짜 궁금했어. 저한테 하는 말이세요? 나 MC 스터디 요정 진이라고 해. 간지나게 MC 진이라고 불러도 되고. 미친놈인가? 그리고 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걸 불에 태워버리려고 그러냐? 주인님 너 혹시 사패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 그거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당근에 올리고 팔리지도 않는 거. 쳐봐. 나를 당근에 헐값에 후려치려고 그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와.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저씨? 오, 닭살 돋았어. 나이로 따지면 8살밖에 안 됐거든? 이 피부 봐봐, 피부. 띵, 피부 좋은 거 안 보여? 세상 살기 많이 힘들죠.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러네요. 네. 아니, 시험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라고 사람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어? 8년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자기를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당신 뭐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알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8년인데. 주인님 너가 떨어뜨린 눈물만 해도 564방울. 잘되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만 1350회. 그 눈물, 그 간절함, 그 염원으로 내가 이렇게 짠하고 탄생했다고? 하늘이 다 감동을 해서. 말끝마다 주인님이래, 기분 나쁘게. 내가 오늘 주인님 널 구원해주러 왔다. 뭐야? 어디 갔어? 잘못했어요. 얼굴은 때리지 마요. 저기 나 멀미 날 것 같거든. 아유 제발 좀 그 버튼 좀 그만 눌러 줄래? 그게 무슨 3D 입체 안경인 줄 알아? 그니까 그 너가 MC 스터디 요정이라고. 뭐 램프의 요정, 알라딘 그런 건가? 언제 쪽 램프의 요정이야? 나
주인님 너랑 똑같은 Y세대야. 20세기 발음 똑바로 해야 돼. 20세기 요정이야. 딱 봐봐. 근데 요정이 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어때서? 얼굴이 너무 처졌잖아. 요정이 무슨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 꼬리 그 넘겨봐. 내려봐. 완전 아저씨. 아! 오지병과 세상 빈티 쩔어가지고 네가 무슨 요정이냐고. 빈티? 빈정상하네. 내가 누구 때문에 노아가 빨리 왔게. 너 주인님 너. 너의 열정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 노아가 이렇게 빨리 왔거든. 나 안 그랬으면은 애기 중에서도 상애기였어. 그래서 뭐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뭔데? 내 소원이라도 들어주려고? 빙고! 딱 세 가지 소원. 그럼 나 시험 떨어진 거 다시 합격시켜줘. 우리가 또 규칙이라는 게 있어.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거나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 같은 거는 안 돼. 그럴 줄 알았다. 다른 거는 다 되니까 일단 얘기해봐. 내 얼굴 김태희로 바꿔줘. 불가능해. 다시 태어나. 그게 빠를걸? 뭐 다 안 된대. 하긴 본인 면상이 저런데 누가 누구 얼굴을 바꿔주겠냐. 그 제발 좀 현실 가능한 얘기를 좀 해줄래? 그럼 내 통장에 영 하나 더 붙여봐. 오케이! 첫 번째 소원 입력 완료! 절대 후회 같은 거 안 하지? 내가 미친 거야. 내가 헛개 다 보이는 거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나 지금 1000만 원 생긴 거야? 딱 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또 왜? 또 뭐? 나만 보면 자꾸 부르는 거. 왜 그래? 진짜 요정 맞구나 너. 다시 보니까 맞네. 요정이네. 아, 윌스미스 못지 않아. 진짜? 영이 한 개 더 붙었어. 와, 우리 주인님 강냉이 드러내고 웃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영어 하면 더 붙였으면 아주 실성을 했겠네 아주 그냥. 같이 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만 않으셨군요. 이런 행운이 만세! 진이 만세! MC 스터디 요정 만세!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사람들 쳐다보잖아 지금. 그럴 거면 다시 전원 버튼 눌러. 왜 그래? 진이야, 진이도. 신기하다. 아니 어쩜 요정이 이렇게 사람 같지? 응? 여기랑 내가 나중에 팩 한번 해줄게. 좋아. 나 피부 예민하니까 그거는 좀 신경 좀 써줄래?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은 뭘로 할 건데? 아 글쎄. 첫 번째 소원이 너무 약했어. 영을 한 10개는 더 붙일 걸 그랬나? 설아, 우리 규칙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오? 봐봐. 큰 돈, 값비싼 보석, 물질적인 소원은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소원으로 쓸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천만 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돈이라고. 주둥이, 이 못난 주둥이! 이런 건방진 주인님 보시게. 몇 년간 그렇게 큰 돈이 통장에 찍힌 적 있어? 없지. 우리 세계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면 큰 돈이라고 쳐. 그럼 미리 말 좀 했던가.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전부거든. 그러니까 이 모양 이꼴. 아이고 답답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영희야.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 뭐? 설마 너 사랑 고백하면 기계 확 부셔버린다. 그럴 리가.
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왜 벌써 가? 진이는 나에게 꼭 가야 한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마지막 소원이나 한번 생각해봐. 행운은 마냥 있어주는 게 아니었다. 그날부터 난 마지막 소원을 뭘로 할지 고민했다. 어릴 땐 보름달 보면서 소원 참 잘 빌었는데 어른 되니까 소원도 어렵다. 영희야. 응? 나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어? 마지막 소원 쓰자.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지금? 나 취직시켜줄 수 있어? 근데 후회하지 않겠어? 공무원급에 맨날 들락날락하더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못 봐? 참. 공부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 사실은 고딩 때부터 7급이 꿈이었다. 그때는 이 나이면 뭐라도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 왜? 너가 지금 뭐가 어디 어때서? 1, 2점에 목매다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가시밭길 걸을지도 몰랐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내가 실패자 같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 울어? 왜 울어? 가지고 울어. 울지 마. 시험을 포기하기는 싫은데 다시 시작할 용기는 없고 무섭고 막막하고 나 또 떨어지면 어떡해. 네가 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 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넌 요정이니까 앞으로 일도 다 알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확신 좀 주라. 줄 수 있는 확신 같은 거는 없어. 그냥 너가 뭘 믿고 싶은지 그것만 있을 뿐이지. 정 모르겠으면 우리 사다리 한번 타볼래? 이게 뭐야? 한번 골라봐. 너가 뭘 고르던 너는 너니까. 나 또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와. 아니 그렇다고 뭐 세상이 무너져? 그냥 배짱 튕기면서 살아. 자기 얘기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쉽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아픈 거야. 따라해봐. 난 항상 꽃길만 걸을 거다. 싫어. 해봐. 나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다. 안 들려. 더 크게. 나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다. 좋다. 시련아 와라. 맞짱 한번 뜨자. 시련아 와라. 너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질척대지 마라. 질척대지 마. 쿨하게 보내주라 좀. 자, 어떻게 할 거야? 사다리 탈 거야 안 탈 거야? 몰라. 나 마지막 순 생각 좀 더 할 거야. 생각하다가 날 새겠다. 주인님이 지금 생각을 한다는데 날 새겠네? 어? 토를 달어 달기는. 나도 입이 있으니까 한 번 달았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잖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부자 상품권. 안 된다니까. 그거 한번 썼잖아. 백화점 상품권은 어때? 얘 봐. 이런 건 되게 끈기가 있네. 안 된다니까. 오지빠 이거 고집불통이야. 그날 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오랜만에 푹 잤다. 결국 난 마지막 소원으로 체지방 5kg를 뺐다. 지니는 보너스로 근력 5kg까지 추가해줬다. 공부마느라 방치했던 내 몸을 위한 선물이었다. 앞으로도 내 건강을 위해 유지하겠다고 지니와 약속했다. 뭐야? 너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냥 8년 동안 용돈 한 번 못 드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니까. 로또 됐어 로또. 나한테도 그런 행재운 있더라. 아직도 신기해. 로또? 명품도 한 번 사봤는데 도대체가 나랑 안 어울리더라고. 나는 절벽인데 D컵 찬 느낌? 그래서 다 환불 받은 거야. 이 지지배가 그냥. 아파! 뭐 명품이야? 시업도 다 떨어진 판국에. 어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영숙이 아줌마 알지? 걔 딸내미 작년에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올해 시집 간다더라. 어머 그러지 마라. 잘난 엄마 친구 딸보다 어쩌면 엄마 딸이 더 치열하게 살았을지도 몰라. 눈만 살아가지고. 엄마, 나 딱 1년만 더 해보려고. 아, 안 되면 뭐 배달 알바 다시 시작하지 뭐. 갑자기 뭘 믿고 그게 큰 소리야? 나를 한번 믿어보려고.